인간 정체는요, 생산단체는 노무사료와 긴밀한, 노무사료 먹는 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. 아주 중요합니다. 후산정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노무사료가 부족해서 생길 확률 80%. 난산이나 그 밖에 조산에 의해서 생길 확률 한 20%. 루테라이스나 뭐 이런 거 유도분만의 생길 확률 그런 것도 다 보게 되면 주로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? 농사를 좀 주셨어요. 쌍태 같은 경우는 후산정체 생길 확률이 50%예요. 그런데 그 나머지를 빼고 나서는 후산정체가 생기면 우리 집은 농사의 양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집에 10마리 중 2마리 이상이 한우가 후산정체가 생긴다. 그리고 우리 집은 임신 말기에 농사를 좀 안 주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사장님이 10마리는 몇 마리입니다? 한 마리? 이제까지 주셨어요. 이제까지 한 마리? 한 마리가.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. 잘난 척 하는 거지. 아니요. 그 태를 3일 동안 끌고 다니는 거 있다니까. 우리가 한 10% 이상 나오면 그거는 농사의 양이 적어서 농사의 양을 더 주셔야 돼. 주로 말른 소들이거든요. 그럼 후산정체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 묻지 마. 그거 탈부 다니니까.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대학교 학교 다녔는데 어떤 소 우리가 제왕절개 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했는데 후산정체를 봤어야지 학생들. 어휴 뭘 했는데 뭐가 뒤에 이모같이 왜 달려가지고 달고 다니는 거야. 그때 졌어요 했었어. 어마어마하게 크지 학생 때는. 야 저게 뭐냐 학생들이 저게 뭐냐고 그랬는데 뭐 모르니까 후산정체지. 후산정체는 보기 거북하고 저기 하긴 한데 그게 걸리면 우리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. 그걸 잡아당겨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는 거야. 옛날 어르신들이 그걸 고무신자라고 뭐 신장 매놓는 건 좀 일리가 있어. 왜 자꾸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떨어지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후산정체가 생기면 한 만판이 되면 자연적으로 삭아서 나가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후산정체가 걸린 어미소한테서 분만하고 나서 4일째서부터 안 묵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야. 열이 올라가면서. 그래서 그때는 뭐 항생제나 진통, 해열진통, 소염제를 한동안 놔주는 것이 필요하다. 안 먹었어도 먹으면 그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. 네? 이틀을 많이만 먹고 조금씩 조금씩 더 먹으면서 해보고 다 했는데 원장님만 처음에 잘 안 먹더라고요. 그리고 뭐 항생제를 놔줬는데 제가 농가에서는 뭐 이렇게 항생제 놔줬는데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. 저는 항생제나 밴드에 항상 이 얘기밖에 안 해요. 밴드에도 소연소 밴드에도 내가 항상 항생제 도로는 뭘 도라고 세프테오포 주사하세요. 진짜 성의 없는 것 같아요. 세프테오포 주사하세요. 염증이 있으면 세프테오포 주사하세요. 제가 다른 항생제를 모르겠습니까? 아 그거 저랍니다. 세프테오포 주사하세요. 성의 진짜 없어요.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라도. 그 농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아 저 사람 특별히 성의
셀프 디오포이기, 해열진통 소염제, 또, 그 다음에, 잘 먹는 식욕 촉진제, 어? 뭐, 또, 여러 가지를 놔야, 영양제 놔야, 네다섯 개 놔야 속이 쿨하고 잘 먹을 텐데, 저 양반 왜 셀프 디오포 주사만 먹으라고. 항생제 셀프 디오포 주사는 집에 항상 가지고 계세요. 요거는요, 항생제라고는 하더라도 근육주사를 놨을 경우에 48시간 이후에 소를 내려고 할 때, 이 소가 안 좋아, 상태가 안 좋아, 소를 도축시키려고 할 때, 내도 돼. 이 항생제는. 다른 항생제는 보름 20일과 안 된다, 이거. 응? 어떻게? 이런 항생제는. 이것만 놔. 해열진통 소염제? 해열진통 소염제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, 그게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럼 당연히 그 염증을 완화시키고 해열진통 소염을 해야지 열이 떨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맞아. 맞는 얘기야. 그러나 해열진통 소염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, 덱사메가솜, 프레드니솔론, 뭐, 케토프로펜, 아날진은 해열진통 소염제는 아니에요. 해열진통. 케토프로펜, 뭐, 여러 가지. 그런 것들이 다 부작용이, 부작용이 많아. 어떤 부작용? 위출혈, 장출혈, 주범. 예를 들어 케토프로펜을 놨을 경우 하루에 한 번씩 네 번 연속 놨을 경우에 그 소가 위출혈, 장출혈 될 확률이 50%. 그러면 높아. 우리 사장님들 감기가 걸렸어. 약국에서 사단이 감기 걸렸는데요, 이 해열진통 소염제 드셔야 되는데 이거 드시면 4일 이상 드시면 위출혈, 장출혈 될 확률이 50%예요.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? 안 먹으면 저 그거 안 먹을래요? 호흡기 구질하는 거 안 먹을래요? 그럴 거야. 자, 그래도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. 위험하냐고. 그러니까 모르니까 넣는 거야, 주사도. 그 소염제가 그렇게 위험한 약들이야. 근데 돈 주고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약들이야. 그러니까 마음대로 넣는 거야. 옆집 선배에 의해서 마음대로. 그래야 열이 떨어지지. 씨, 무슨 세프티오만 먹고 이렇게 열이 떨어지면 세프티오만 먹고 이렇게 떨어져.